솔직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질투 난다. 질투 난다. 난다. 아, 난다. 나 이거 들 줄 알았어요. 근데 왜 난답니까? 아, 지금 미국 순방도 가고 내가 나도 저렇게 도전을 저러려고 도전했는데 나는 못 갔네.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뭐 G20도 가서 그죠? 그런 거 해야 되는데. 그건 질투의 마음인 거고. 예. 정말 잘하고. 예예. 예. 뭐 보통 대통령 되고 나서 폼을 잡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. 네네.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, 그 사람의 본질의 품성이 안 바뀌고 그 착한 품성이 그대로 국정에 다 들어가잖아요. 굉장히 저는 네네.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. 아지사님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뭐 충남의 엑소다 그러는데 아주 냉정하게 딱 물어보겠습니다. 정치인으로서 난 참 잘생겼다. 오, X. 질문이 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앞에 붙이지 말고. 잘생겼다, 못생겼다. 네, 그렇죠. 알았어요. 난 남자로서 괜찮은 얼굴이다 아니다. 이야.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평생 들었던 얘기라. 근데 제가 네. 잘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나만의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꾸준히 노력해 왔고 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이 성실함과 정직함이 저는 분명히 이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